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이 백신 접종 후진국이라고 무분별한 무책임한 기사를 쏟아내던 우리의 언론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언론의 선정적 보도와 달리 현재 우리의 백신 접종률은 국민의 협조에 힘입어 목표치를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언론은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한국 언론 자유도는 3년 연속 아시아에서 1위를 기록할 정도로 신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뢰도는 정반대입니다. 영국의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의 언론 신뢰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 언론은 40개 조사 대상국 중 5년 연속 꼴등입니다.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보도로 개인의 사회적 생명이 무너지고 기업이나 특정 업종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도 언론은 제대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언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매우 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미디어 주도권은 기성매체에서 온라인으로 꾸준히 옮겨갔습니다. 미디어 지형이 격변하는 동안 우리 언론은 클릭수에만 매달렸습니다. 언론의 사명은 뒷전인 채 뉴스 포털에 자신의 생존권을 의존해왔습니다. 언론들이 정론 경쟁이 아닌 클릭 경쟁에만 매몰된 사이에 언론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되고 국민과의 거리는 멀어졌습니다. 낚시용으로 선정적 제목만 난무하고 실제 기사를 보면 그렇지도 않는데 이런 제목으로 여야 정치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람도 많았을 것입니다. 미디어 환경 역시는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언론이 사회적 공기로서 기능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미디어 환경 혁신의 진정한 목표입니다. 악의적 허위 보도로 인한 피해 구조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국민의 80%가 지지하는 제도입니다. 포털이 좌우하고 있는 미디어 생태계를 개선하는 문제도 시급합니다. 포털이 뉴스 알고리즘을 내세워 여론 지형과 시장을 자의적으로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포털이 편집한 기사를 모든 국민이 일방적으로 공급받고 실제 기사를 작성한 언론사들은 포털의 간택을 받기 위해 제목 장사에 치중하고 있는 본말이 전도된 상황입니다. 권력화된 포털로부터 우리나라 언론을 독립시키고 국민이 언론으로부터 직접 뉴스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언론인 스스로 주도하는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당내 특위를 중심으로 언론사 시민사회 등과 언론 노조 등과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미디어 바우처법, 포털개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에 나서겠습니다. 언론의 다양성과 책임성, 공공성을 강화하겠습니다.